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네요. 혹시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회초년생들이 알아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야. 첫째, 소득공제에서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야.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한도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해.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25%인 750만 원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총급여의 20%나 300만 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 한도가 되고,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라면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만 꼭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야.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료도 포함이 돼. 여기서 기억할 점은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에 더 유리해.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한도액에 도달하기가 더 쉬워. 여기서 팁 하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의 소비를 많이 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가 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전통시장 사용분 또는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해서 추가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다면 추가로 1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택시와 비행기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야. 그리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문화생활을 많이 하였다면 100만원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둘째, 연금저축이나 IRP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반면에 IRP는 소득이 있는 자와 퇴직급여를 수령한 자만이 가입할 수 있어. 두 상품 모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고 만 55세 이상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가 있어.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 보면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총 한도는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IRP는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세액 공제율에 대해서 알아보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납입금액의 16.5%,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납입금액의 13.2%를 적용받게 돼. 예를 들면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이 매월 25만 원씩 IRP에 1년간 300만 원을 불입하였다면 세액 공제율 16.5%를 적용해서 49만 5천 원만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셋째,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저축을 활용하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저축에 가입할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단 주의할 점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가세기간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야. 소득공제를 등록하고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추징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해서 가입금융기관에 다음해 2월 안에 제출해야 돼.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잘 챙겨봐야 돼.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기간 절세 혜택을 잘 챙겨보길 바래.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